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구름마에다가 흙을 잔뜩 해놨습니다. 마사하고 상토하고 폴라잎하고 또 커피가루랑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흙을 많이 버무려 놨는데요. 지하 원시라우스에 가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또 키가 너무 커서 안 이쁜 아이들 해서 몇 가지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는 아이도 한 군데로 이렇게 손질을 예쁘게 해서 심어 놓으려고 이렇게 다듬어 놨고요. 라벤더 힐이고요. 이건 수연인데요. 수연이 길이가 엄청 길고 막 짧고 막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단조롭게 심으려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끝에 부분이가 꼬들꼬들해졌는데요. 이제 심어도 될것 같아요. 이곳에다 풍성하니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라벤더 힐도 글쎄요, 여기다 심을지 여기다 한번 봐가지고 이제 좀이 멋있는 화분에다가 화분이 몇개 여기다 갖다 놓긴 했는데요. 이게 디자인 한번 잡아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울린 화분에다가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해서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몰라콘데요. 어린 아이들도 막 자구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말려놨어요.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디자인 예쁘게 해서 심어보려고 하고요. 블루멘탈이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안 자라길래 뽑아봤더니 밑에가 썩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도려내고 최대한 안 좋은 부분을 도려내고 지금 말려놨습니다. 몇 시간 말려놨는데요. 이 블루멘탈도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화분은 이렇게 헹거용으로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화분인데요. 밑에다 흙을 좀 마사를 깔고 이게 도자기로 만든 화분이 있어서 저희 애가 만들어준 건데요. 예전에 있어서 여기다가 모래 흙을 좀 넣고 바위살을 좀 심어볼까 합니다. 이 상태로 고리만 좀 해서 세 군데 걸어도 되고 이 상태로 그냥 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어린 자구들이 커가지고 이런데 화분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일단 놔뒀는데요. 이렇게 다른 데다 심고 이곳에는 바위설을 좀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아이들을 영상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한 개씩 바위솔 종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콩분에다 심으니까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이게 명찰흙까지 같이 꽂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심어보고 있습니다. 콩분이 귀엽고 굉장히 예뻐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다 심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콩분이 조그마하니까. 오늘은 이제 봄 날씨처럼 날씨가 항상 영상권으로 요즘 유지가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분갈이하는 철이 왔고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취향이 이쁘지 않는 거또 예쁘게 좀 심어봐야 되겠다 싶은 거 손질해가지고 분갈이하시면 굉장히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날씨도 밤에는 선선하고 이럴 때 삽목을 해서 이렇게 분갈이 하거나 또 새로운 화분에다가 옮겨심으면 예쁘게 잘 성장을 합니다. 지하 온실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을 수영이 안 이뻐서 이렇게 다 적신물 하거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이 합식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서 심었는데요. 수연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블루멘탈은
굉장히 이렇게 큰 앤데요. 뿌리를 보니까 썩어 들어가 있어서 자르고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하니 살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만 뿌리만 나오면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블루멘탈. 그리고 이거는 몰라코인데요. 몰라코도 색감이 꼬물꼬물하면서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키도 엄청 크고 수영이 안 이뻐서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심어봤습니다. 예쁜 이제 디자인으로 자라겠죠. 이제 합식을 여러 잘 자란 아이들 큰아이 합식을 해놨는데 한 곳에서 오붓하니 이제 예쁜 모습으로 자라면 화분에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는 라벤더 힐인데요. 저희 지하 온실하우스에서 참잘 자라는 아이인데 이번에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화엽도 많이 지고 막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해가지고 화엽도 좀 정리하고 또 적심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심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잎꽂이가 떨어져서 자란 아이들이라서 그냥 앞에다 심어놨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냥 나중에 크게 자라면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이렇게 하든가 일단 잎꽂이로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또 라벤더 힐도 잎꽂이가 참잘 됩니다. 이걸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두 개는 한 몸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고 이거는 따라 떨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화분에다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바이솔들은 겨울에 올동이 되는 바이솔들입니다. 이게 콩분에 굉장히 예쁜 콩분이 있어서 이것으로 다 이렇게 옮겨서 한 얼굴씩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아이들을 심어봤습니다. 11가지의 다양한 아이들이 여기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모양도 다 틀리고 이렇게 생김새도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린 모양이지만 또 바이솔 종류는 풍성하게 뿌리가 내리고 하면은 자구들을 굉장히 잘 달아줍니다. 겨울에도 노지에다 이렇게 그냥 밖에다 이렇게 놔놔도 이대로 성장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일단 심어봤습니다. 이대로 성장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르마에다가 흙을 차뜩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놓고 흙을 분갈이를 하니까 그냥 안에도 배가 부르는 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흙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지하 온실에 가가지고 상태가 좋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데려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다육이하고 호랑이 발톱 바이솔 또 다양한 바이솔들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한 곳으로 화분을 합식했습니다. 화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심었지만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